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알고 보니까 건진 목사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보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핍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 권한을 활용해서 이만희 시인은 그 본부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많은 국민의 공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총수가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시기에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는 이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시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런 분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게 자리를 준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알고 보니까 건진 목사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핍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 권한을 활용해서 이만희 시인은 그 본부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많은 국민의 공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총수가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시기에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는 이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시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런 분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게 자리를 준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